오늘 갈 때 이건 디젤입니다. 디젤 본넷 열고 손이 좀 깨끗할 때 에어필터를 먼저 갈아줄게요. 에어필터. 오,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냥 바꿀 거예요. 에어필터가 에어클리너. 필터든 에어클리너든. 여기 바로 손이 깨끗할 때 아우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 잠깐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을 빼야겠죠? 쭉 들어올리고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젤이다 보니까 오일필터가 여기 오일 요거 빼면 되고 오일필터가 동그랗게 있을 건데 있지? 요놈은 엔진 오일 필터가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걸 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풀고 새 거를 갈아줄게요. 다시 장갑도 바꿔야겠다. 자, 오일필터 품번은 요겁니다. 어차피 검색하면 다 쉽게 나오긴 하지만 아하 요거 오링이 두 개가 있네. 세 개 와셔 하나하고 오링 두 개 와셔 하나. 일단 아 이건 두 손으로 해야 돼가지고 먼저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지금 고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바꾸고 오일도 새 오일도 좀 묻혀줬어요. 그래서 새 오일을 필터를 또 끼고 조금 눌러주고 자, 이제 장착을 하면 오일필터 장착을 일단 완료했습니다. 이제 차 들어 올려서 이제 드레인 해줄게요. 이제 드레인 드레인 볼트 풀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내려가게 냅두고 엔진 주입을 할게요. 엔진 오일은 요걸 넣을 건데 C3 등급을 받은 거로 넣을 건데 아마 여기 정식적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는 C2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지금 일단 3리터로 그냥 넣고 그다음에 이제 시동 걸어서 조금씩 이제 채워가도록 할게요. 4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요 놈으로 넣겠습니다. 저 요거 하나 써보고 싶은 이유가 파워 등급 여기 있나봐요. 그래서 요거 들어간 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규정에 벗어나지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디젤용은 가솔린하고 디젤용은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파워 5W30
디젤용. 드레인 좀 하고 볼트까지 갈아줬어요. 와셔하고. 그래서 밑에서 할 작업은 끝. 레버 따서 엔진오일을 주입하시면 됩니다.